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지난 3년 새누리당 정부의 실정을 매섭게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권력의 고문을 쫓느라고, 배신의 낙인을 피하느라고, 모든 의원들이 대통령의 호위부사가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민생파탄 안전불감 일방통치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동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막장 공천에 우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유세가 시작되니까 예산폭탄과 색깔론으로 막장 유세로 또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담당할 능력도 국민을 섬길 자세도 갖추지 못한 무능하고 오만한 새누리당에게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낙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번 선거가 그렇게 단순치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남 민심과 동떨어진 선거 결과가 예상되고 있어 두렵기조차 합니다. 선거 내내 제1야당은 제1야당의 주도권 다툼에만 골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만들겠다는 제3당 체제는 오로지 국민의당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골적으로 지역당 전략을 추구하고 그리고 대선주자 중심의 1인 정당의 면모는 제3당이 되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정치를 바꿀 진품 정의당을 정당 투표에서만큼은 꼭 3당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